이 시간에는 그 환상 속의 섬, 이오도의 실체를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KBS 취재팀이 지난 3월 16일 날 그 파랑도로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신비 속의 섬인 이오도를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섬의 참모습을 수중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뱃사람들이 한번 보면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어도는 그 전설답게 갖가지 색상의 산호초를 입은 환상의 모습으로 저희 KBS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도에는 소코트라 암초로도 표기되어 있는 파랑도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3월의 1차 탐사에 이어 본격적인 학술 조사를 펴기 위한 KBS의 파랑도 2차 탐사단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진, 수산진흥원과 해양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제주 스쿠버 다이빙 클럽 회원과 KBS 취재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고, 중앙일보와 제주신문, 연합통신 기자가 동승 취재에 나섰습니다. 수면 7m 아래의 정봉을 찾아낸 데 이어서 저희는 지금 소코트라 암초 전체의 크기와 형태를 알아내기 위해 정봉을 중심으로 한 직경 2km의 해역을 방사형으로 항해하면서 해저지형 정밀 탐척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풍선 위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작동되고 있는 이 음파 측심기는 수면에서 초음파를 발사한 뒤 바다 밑바닥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깊이를 알아내 이 보트가 지나가는 바다 밑 지형을 속속들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친 정밀 탐척 결과 소코트라 암초는 당초 생각했던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평평한 모양의 정봉을 중심으로 동남쪽이 가파르고 북서쪽이 완만한 거대한 조개 껍질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 그림 낼 때 그럽니다. 요쪽에 스케일을 전부 표시했나. 지금 보시는 것이 수심 40m까지 측심한 소코트라 암초의 평면도입니다. 이것은 단면도로 위쪽이 동서축을, 아래쪽이 남북축을 자른 모습입니다. 소코트라 암초를 중심으로 수심 40m까지 측심한 결과 동서 방향의 길이가 750m였고 남북 방향의 길이가 500m인 타원형 비슷한 수중 암초였고, 그 동서 방향이 수직 단면도를 보면은 주봉이 있고 동서 쪽에 각각 부봉이 하나씩 있는 거대한 암초였습니다. 소코트라 암초의 거대한 크기와 형태를 밝혀낸 KBS 탐사단은 주변 바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해양 물리 탐사에 나섰습니다. 조류의 간 만조 시간을 고려해서 13시간 동안 관찰을 해본 결과 해류판은 소코트라 암초를 중심으로 7km의 지름을 가진 원형을 그리면서 시속 1km 정도의 속도로 북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곳 그 조류의 그 특성은 1차 탐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그 우회전하는 그 회전성 그 조류인데, 이번에는 그 소조기를 택한 관계로 해류가 전반적으로 그 미약하게 그 나타났습니다. 특히할 만한 사항은 남쪽에서 점차적으로 그 북진하는 그 난류의 영향인 듯 합니다만은 북향 성분이 남향 성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그 강하게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수심 30m에 설치한 유속계는 바다 밑의 해류가 수면보다 훨씬 느리게 회전하며 북향하는 것을 나타내 바다 밑과 수면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수온도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사를 한 시간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을 보면 수면의 온도가 16도 5분이었고 수심 10m에서 14도 5분으로 내려갔다가 수심 20m 이하에서는 9도까지 내려가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 수온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봅니까? 예, 우선적으로 그 동계에서 하계에 접어들면서 일사량의 증가에서 우선 표층 수온이 상승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 남풍 계열이 그 봄에서 여름에 가면서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따뜻한 난류 세력이 예, 북진을 하겠고 또한 그 동기 예, 중국 연안에서는 대하천, 양자강 같은 그 대하천에서 이 염분이 낮은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물들이 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층은 아주 그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그 염분이 낮은 가벼운 물이 그 떠 있고 그다음에 그 20m 2층은 겨울에 형성됐던 그 차가운 물, 그다음에 그 황해 중부에서 내려오는 황해 냉수 이와 같은 그 이 좀 무거운 물이 그 깔려 있습니다. 또 수면을 흐르는 따뜻한 물은 새벽녘 차가워진 대기와 부딪히면서 수증기를 뿜어올려 50m 앞의 물체를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현상을 자주 보였습니다. 또 이 소코트라 해역에는 민어와 볼락 등 많은 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 해역에는 경상남도 삼천포 등지에서 온 소형 어선들이 활발한 어로 작업을 펴고 있어서 어장 개발의 밝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해역에 비해서 그 양은 얼마나 많아요? 예, 민어는 다른 해역에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고 우럭은 다른 해역과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네, 파랑도에 대한 1, 2차 탐사 결과 안반의 형태와 크기, 주변 해역 상황, 수자원 서식 현황 등이 밝혀졌습니다. 탐사 의의와 함께 소코토라 암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탐사 의의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탐사의 의의 중 가장 큰 것은 종합적인 학술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데 있겠습니다. 소코토라 암초는 해양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수산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황해 냉수라든지 또는 대만 안류 같은 게 마주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고기도 많이 잡히고 또 우리나라 해양연구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자료가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소를 이번 기회에 상당히 그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KBS에서의 이 파랑도 탐사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해양을 개발해 나가는 촉진제의 첫 작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참 마냥 해양 방면으로 진출해 나가면서 빨리 해양 개발을 서둘러야 할 이런 계제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말로만 듣던 파랑섬에 와가지고 현장 조건을 보니까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가령 암초의 크기도 상당한 크기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구조물 설치를 생각한다면 뭐 그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태풍 통로에 속하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지나간 태풍 큰 걸 예로 든다면 사라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라오 때의 설계 위협파고가 13m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한다면 앞으로 뭐 별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기초조사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 해역에 해상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해도 해상기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상관측부위나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필요성도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에 잠겨있는 이어도의 항해 안전시설인 등부표가 설치됐습니다. 이곳은 제2도민의 애환과 환상이 함께 어려있는 전설의 섬 이어도입니다. 지난 84년 3월 KBS 탐사반이 처음으로 이어도의 실체를 탐사한 이후 이번에 실험용 특수부표를 설치함으로써 3년 6개월 만에 이어도의 이용가치에 대한 첫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해상교통안전표지시설인 등부표는 직경 2.8m, 높이 9m, 무게 8톤의 철제 부표이며
수심 40m에 있는 암초 위에 안전하게 장치됐습니다. 이 등부표는 태양전지와 축전지를 이용해 낮에 충전했다가 야간에 방전함으로써 주위 14.8km의 거리를 밝히는 유동성 등대입니다. 많은 선박들이 이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원거리 항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우선 항해 능률 면에서 그 항해 능률이 제고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해상 교통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항만청은 이번 실험용 특수부표를 설치한 후에 태풍 등 기상 악조건 상태에서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실험한 후 연차적으로 안전도가 높은 등부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남쪽 바다에 잠겨있는 전설의 섬 파라도가 오는 90년대에는 물 위의 모습을 나타내는 진짜 섬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연구소는 파랑도를 콘크리트 등으로 메워서 물 위에 솟아오르도록 하고 그 위에 기상관측소를 세우거나 어선 대피시설 등으로 쓸 계획입니다. 제주도 섬 주민들 사이에 환상의 섬으로 전해내려오던 물속에 잠겨있던 섬 파랑도가 실제의 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연구소는 제주도 서남쪽 150km 지점의 우리나라 대륙붕에 위치한 물속에 잠겨있는 섬 파랑도를 바다 위에 떠올려서 인공섬으로 만들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연구소는 이에 따라 오는 91년까지 인공섬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본 계획을 마련한 뒤에 곧 건설에 들어가서 90년대 중반까지 완공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라고도 불리우는 파랑도는 제주도 서남쪽 150km 공해상에 있는 암초로 수면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 수심 4.6m이고 제일 깊은 부분이 수심 40m입니다. 파랑도는 분화구가 있는 산의 형태를 띠고 있고 밑에는 단단한 암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인공섬으로 만들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섬 건설계 구상을 보면 수심 20m까지 매립하면 바다 위에 2만 평 정도의 부지가 생기고 섬 전체인 수심 40m까지 메우면 약 20만 2천 평의 육상 부지가 확보됩니다. 인공섬을 만들려면 시멘트로 메우거나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는데 평당 건설비를 약 1천만 원으로 잡을 경우 섬 전체를 매립하는 데는 약 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인공섬이 완공되면 이곳에 부두 시설이나 기상 관측 시설을 설치해서 고기잡이나 기상 예보, 관광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랑도는 1년에 수만 척의 상선과 16만여 척의 어선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공, 대만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바다 밑에 잠긴 이 파랑도는 제주도 남쪽에 있다고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다가 지난 84년 5월 KBS 특별취재팀이 인근 해역을 정밀 탐사한 끝에 처음으로 소재를 확인했었습니다.